너스레라고 쓴 친구들이 있고요. 일단 너스레, 아양, 애교, 주접 있네요. 주접. 어머 주접. 너무해요. 차다이 아나운서. 네. 그 멘트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놈의 인기. 자, 이런 상황에서 차다이 아나운서를 두고 좀 주접이신데요. 주접이신데요. 아, 초면이고 첫 학교인데 다이 아나운서한테 이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마음에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예. 네. 너스레가 답인 것 같은데 너스레를 떨 때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바로 풀리네요. 그래요. 근데 표정은 덜 풀린 것 같은데요. 뒤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답 발표하면 제가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 복수가 되는지요? 정답은요? 정답은 너스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헨리 호프하우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역사를 바꾼 다섯 가지 중 하나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백인들은 한때 이것의 재배를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로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는데요. 설탕의 원료가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답판을 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으세요. 네. 지석군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을 바꾼 뭐 하나? 뭐 이런 걸 꼽아본다면? 아,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연속 반장을 하고요. 또 1학년 때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 뭐 회장이야 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10년 연속 방장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충격이 있을 네. 법도 하네. 이게 실패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네. 제가 선거에 떨어졌을 때 정말 큰 충격이어서 네. 핸드폰도 끄고 네. 제 학교에 숨어 있었어요. 네. 아,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막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도 그렇고. 아, 근데 어느 한 친구가 저를 찾아가지고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2시간 동안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네. 기다려줬어요. 오, 친구 착하다. 네.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회장 떨어졌다고 네. 뭐가 중요하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오. 발전될 수 있다는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좋은 친구네.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예, 김주 학생. 저기 네.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저기 오늘 또 김지석이라고 써가지고 나왔어요. 야, 저 친구에게 고맙다고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예, 아, 주호가 보잘것없는 나를 옆에서 잘 지켜줘서 고맙고 네. 앞으로도 잘 지내자. 고맙다. 정답은 사탕수수입니다. 다음은 태조 이성계와 영조의 초상화입니다. 이처럼 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왕의 초상화를 뜻하는 이것인데요. 답판 보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만약에 준영 학생이 초상화를 그린다면 누구를 가장 그려주고 싶어요? 저는 제 동생을 그려주고 싶습니다. 동생 그려주고 싶어요? 동생 왜요? 여기 있는 사람들 동생 많을 텐데? 제 동생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요? 15개월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15개월? 15살 아니고 15개월이요? 네. 그럼 언제 태어난 거예요? 작년 8월 달이요. 이야, 본인 나이는? 19입니다. 동생 나이는? 2살입니다. 17살 차이네요. 골든벨 역사상 가장 차이 많이 나는 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도 동생 제일 이쁘죠? 예뻐요. 동생이 어떨 때 가장 예뻐요? 밥 먹고 있으면 네. 옆에 와서 밥 달라고 애교 부리는데 네. 그게 예뻐요. 밥 먹고 싶어가지고 동생에게 아마 지금 영상 편지 쓰면 나중에 엄청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동생 이름 부르면서 동생한테 한번 얘기해보죠. 네. 태영아, 오빠다. 사랑한다.
잘 커라. 정답은 어진입니다. 이번 문제는 도전 한 번 더에 참여할 학생의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한국사에서 7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전반을 그동안 통일신라시대라 불렀지만 남북국시대라 불러야 한다는 관점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나라와 신라가 200년 넘게 땅을 맞대고 융성했던 시대로 신라 중심의 사관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인데요. 고구려의 후계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몇 명의 학생이 21번으로 자동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답판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발해라는 답이 다수의 답이고요. 후 고구려라고 선택한 친구도 있습니다. 정답은 발해입니다. 세종천국이라 불릴 만큼 국세를 떨치기도 했지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이 21번 문제로 자동 진출하게 되네요. 네, 아쉽게 탈락한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여러분, 다 함께 해줄까요? 도전! 한 번 더! 자, 오늘 도전 한 번 더는 무려 11명의 학생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힌트부터 공개합니다. 십장생이군요.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구리가.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오우가가 나왔죠? 오우가. 오 사 삼 2, 1 들어주십시오. 정답일까요? 소나무. 정답 아닙니다. 소나무도 아닙니다. 점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세 번째 힌트 드립니다. 탈레스가 나왔죠? 뭔가 생각이 난 듯 빨리 답을 적었는데요. 바로 답판을 들겠습니다. 답판 들어주십시오. 자, 시간에 쫓겨서 부랴부랴 물이라는 답을 썼는데요. 쓰고 나서도 우리 11 친구들의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물.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8명의 학생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남 5년고 21번부터 80명 도전. 괜찮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60년